와 무섭겠다. 와 진짜 무섭겠다. 오, 무서워. 나 못할 것 같아. 와 난 그쪽에서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 떨리겠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어요. 아 이게 실수하면 바로 안 돼,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반갑습니다. 저는 예, 네. 박재원 PD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나의 해피엔드 캐스팅 오디션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드라마는 장나라, 송은주 씨 주연으로 성공만을 쫓던 한 여자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스릴러인가요? 네, 심리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되게 여러 역할들의 배우를 물색 중에 있는데 네. 네, 오늘 좋은 인연이 돼서 예. 현장까지 같이 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그 드라마 오디션을 옆에서 본 일은 많지 않으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진짜 떨렸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합격을 했을지 자 정말 둘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네. 드라마에 도움이 안 되면 둘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긴장도 풀 겸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볼까 했는데요. 네. 어떤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뭐 남자다운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로 좀 뭐 범죄와의 전쟁이나 뭐 바람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좀 무거운 역할 이런 거 이런 게 한다면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혹시 바람에서 기억나는 장면 재현 가능하실까요? 바로 간다고? 진짜 즉석 리얼이었어요. 감정적인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가 긴장되네. 그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주희라는 그분한테 누가 찌뼛거려가지고 전 남자친구가 전화로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저 장면 알지. 남자친구인데 네 와 자꾸 주희한테 연락하는데. 여보세요. 내 주희 남자친구인데 주희한테 연락하지 마라. 내 주희 남자친구인데 주희한테 연락하지 마라. 이 몇 살이고? 35살이다. 뭐 요런. 아 민망해. 딕션이 좋아. 뭐 요런 느낌. 잘하시네요. 발성이 확실히 남다르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여기 발성은 여기가 더 좋습니다. 성우 씨는 바람처럼 뭔가 좀 내가 좋아하는 역할이 있다. 해보고 싶은 라인이 있다. 뭐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성우는 약간 일일 드라마 느낌이 있어. 성대모사 되게 잘해요. 아니, 제가 알아서 할게. 귀여워. 뭐 타짜 같은 거 많이 막 친구들이랑 따라하면 김혜수 분이 게임이 끝나가지고 자, 우리는 돈만 챙기면 될까? 잠깐만, 평경장이 오른팔이 잘렸다고? 왜 죽였어? 나한테 소리치지 마! 나한테 소리치지 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잘하시는데요? 와 저때 공기가 와 진짜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잘하시는데요? 네. 또 연기 이딩할 때도